차량은 알페온 스페셜이라죠? 알페온 스페셜 11년식 3.0입니다. 가솔린 차량이고요. 1, 2차선 들어가서 계속 직진입니다. 일로 가셔도 되고요. 이 차량 오늘 아니요, 저. 네, 계속 직진. 예, 지금 오늘 차량은 지금 한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은 한 150% 160% 엑셀 뛰셔야 돼요. 저 빨간 불이니까 계속 밀고 가잖아요.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나눠서 밟고요. 잘 먹었을 거예요. 지금 오늘 이 차량은 탄 포인트 흡기에 하나, 그리고 배기 두 개,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여덟 개, 라파 플러스 투 네 개, 그리고 고스트 팩 여섯 장, 고스트 냉각수 두 통, 그리고 라파 멀티 오일, 엔진 멀티 오일 하나 지금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미션 오일 첨가제는 지금 세 통 구입하셔서 나중에 갈 때 하시라고 챙겨드렸고요. 지금 잠깐 탔는데 가속이 틀렸다 그랬죠, 지금 사장님? 네. 깜빡이 끄시고. 네, 아직까지는. 지금 오늘 사장님, 예, 오늘 사장님은 저희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한 4년을 지켜보셨고, 얼마 전, 일주일 전에 면허 따셔서 차 구입하자마자 저희 또 천안에서 여기까지 차를 끌고 오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좋은 제품 잘 달아서. 네, 아니요, 뭐 사장님이 더 느끼셔야 되니까 1, 2차선 들어갈 수 있으면 하나씩 들어가세요. 그리고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. 그렇게 유튜브를 좀 오래 지켜보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좀 설명이 간단해서 좀 빨리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. 지금 차량 장착 전하고 장착 후 기술답해가 먼저 타보고 지금 운전하시는 건데 차 많이 좋아졌다고 했거든요. 계속 직진이요. 운전 잘 하시는데. 아, 굉장히 부드러워요. 굉장히 부드러워요. 네. 엑셀 뛰셔야죠. 빨간불이니까. 엑셀 뗐죠? 네, 뗐습니다. 이제 브레이크 발 올려놓고 조금씩 나눠서 밟으시고. 그리고 지금 기술 대표가 지금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것 같다 느꼈던 거는 지금 운전을 해보니까 유격이 너무 이게 부드럽다고 얘기해야 되나, 수술 들어가니까 그런 거거든요. 네. 카센터 가셔서 이게 좀 너무 수술 들어간다 한번 운전해보시면 알겠지만 좀 뻑뻑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수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 하고 타세요. 그래야지 위험하지 않아요. 네. 처음에 제가 운전을 못 해가지고 이 브레이크를 퍽퍽 이렇게 들어가나 했더니 네네. 약간 좀 그러네요. 네, 그러니까 기술 대표가 타보니까 바로 그거 아는 거죠. 그러니까 차를 가져오면은 장착 전에 타보는 이유가 이렇게 저렇게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, 기술 대표가. 계속 직진이야. 와, 사실 이 차를 타고 승차감이 괜찮다고 해가지고 괜찮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조정을 하고 타니까 진짜 부드러운데요. 진짜 부드러워요? 네. 계속 직진이요. 일단은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오, 차가 부드럽게 잘 나가요가 가장 빨리 느끼는 부분이고요. 승차감이 달라진 것 같아요. 네, 승차감도 틀려져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 영상만 보면 야, 뭐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뭐 이렇게 다 좋아져 그러는데 소비자가 운전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. 네. 장착하고 틀려져야 저희도 돈을 받습니다. 좀 힘쓰는 게 달라지고 조금만 밟아도 차가 막 나가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바뀌어요. 이게 그 무겁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, 처음에. 네. 딱 쏠라고 이제 달리려고 딱 밟았을 때 체감상으로 한 2초 정도 텀이 있더라고요. 네, 사장님 느낄 때. 네, 느낄 때. 아, 역시 무거운 차구나 이랬는데 지금 아까 출발하려고 엑셀 살짝 밟았는데 바로 이렇게 쑥 가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그 틈이 없어진 것 같이 딱 느껴져 버리잖아요. 네. 맞아요. 기아 변속도 상당히 부드럽게 바뀌고요. 예. 저기 빨간불이잖아요. 예. 지금 엑셀 떼고 가셔도 돼요. 보통적으로는 못 뛰죠. 금방 쓰니까. 근데 속도가 훨씬 더 천천히 줄거든요. 엄청 주는 것 같다 하면 살짝 밟아도 되고요. 그런 식으로 이제 안 하려고 해도 연비 운전을 하게 돼 있어요. 차가 잘 그만큼 밀어주고 잘 나가니까. 1차선 들어갈 수 있으면 1차선 들어가시면 돼요. 기어가 바뀌면서 탁 제동이 걸리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겠네요. 네, 그렇죠, 그렇죠. 이렇게 보면 돼요. 여기서 내려가실 때 한 50km 정도 맞춰놓은 다음에 엑셀을 떼보세요. 속도가 이렇게 증가되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. 네. 오시기 전에 그것도 다 테스트 해봤다 그랬잖아요. 네. 네. 다 틀려졌죠? 네. 그
완전히 내리막길 아니면은 네네네. 속도가 잘 안 올라가요. 그렇죠. 네. 대부분이 그냥 유지하거나 좀 줄게 돼 있어요. 엔진 브레이크 걸리듯이 줄게 돼 있는데 네. 우리 거 장착하면 그냥 쭉 계속 밀어주거든요. 그럼 여기서 스타트해서 50km 만들어 놓고 한 지금 1km 정도 가서 유턴을 할 거거든요. 거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기름을 떼서 엔진이 구동이 돼서 연비가 나오겠죠. 근데 엑셀을 띄우고 가기 때문에 엔진 구동하는 데만 연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. 그 항속주행을 많이 이용하면 연비가 그래서 좋아진다는 얘기죠. 지금 한 50km 만들어 놓은 다음에 50에서 뗐습니다. 네, 뗐어요? 네. 가보세요. 지금 여기가 내리막이 심한 데가 아니잖아요. 예. 지금 사장님 보셔도 그죠? 내리막이 심한 데면 더 올라가겠죠? 네, 지금 네. 50에서 뗐는데 지금 60 됐어요. 아, 60이네. 네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차간거리 멀어지면 또 살짝 밟아서 또 유지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운전하시라는 얘기예요. 우리 제품에 맞게끔 운전하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 기어 바뀌면서 더 올라갔어요. 네. 여기서 유턴할게요. 저기 지금 신호 서 있는데 유턴. 브레이크 좀 나눠서 밟으시고 이렇게 됩니다. 그냥 온 거예요, 여기까지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응. 여기서 유턴하죠. 유턴해서 또 계속 지진하시면 돼요. 지금 한 반 타봤어요. 사장님이 느껴지시는 것만 좀 얘기한다면. 예.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.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. 우리 대화하는 거예요. 예. 약간 네. 그, 유키통은 보통 CK6라고 그러던데. 네네. 이제야 그 CK6 느낌이 어떤 건지 알겠는데. 그래요. 일단은 그 맞아요. 맞아요. 그냥 네. 약간 이게 진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네. 원래 그런지 알았어요. 원래 그런지 알아요, 다. 원래 그런지 알았어요. 근데 우리 거 하면 이제 바뀌니까 놀래시는 거예요. 네. 진동 소음도 좋아지고. 네. 네. 지금 아까 제 스타트가 한 2초 있다가 가는 것 같았는데 그게 없어져서 영상 찍기 전에 우와 이거 뭐지 그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니까 놀래시는 거예요. 저희 차를 장착을 하고 나면 그렇게 바뀌니까. 그러니까 아마. 지금 한 50, 60% 좋아진 거니까 나머지 40, 50%는 또 타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사장님이 이제 고속도로 내려가서 탔다가 천안 시내에 들어가면 아마 장착 전보다 여기서 탄 거보다 더 부드럽게 나가는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. 네, 그렇게 바뀌어요. 주행을 하면서 유턴이요. 좋네요. 힘쓰는 게 틀려지죠. 네. 1, 2차선 들어가서 계속 직진하시면 돼요. 한번 여기 약간 오르막인데 지그시 쭉 밟아보세요. 힘쓰는 게 어떻게 틀려지는지. 가속이 많이, 상당히 많이 빨라져요. 많이 달라요. 많이 다르죠. 예. 예. 사실 그 유튜브 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셔가지고. 예, 이제 빨간불이니까 오르막이지만 엑셀 떼보세요. 오르막에서도 이렇게 친다니까요. 여기서 많이 놀래요, 사람들이. 그러네요. 제가 이제 미리 뛰라고 아르켜주는 거예요. 이제 운전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. 예. 오르막인데도 그냥 올라오잖아요. 상당히 전인데. 그러니까요. 대부분이 이 근처에 와서 그냥 떼고 브레이크 밟거든요. 이렇게 운전하시라는 얘기예요. 이제 단점은 사장님이 이제 고속도로 가다가 좀 밟아봤잖아요. 그 재미 들잖아요. 우리 거 달면 잘 나가니까 좀 밟는 분이 계세요. 아 예. 잘 나가니까. 그럴 것 같은데. 네,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연비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최소한 사장님이 타시던 대로 타고 우리 거 이제 장착해서 미리 엑셀 뛰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운전하던 대로 하시게 되면. 연비는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. 네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예. 이게 그 고속으로 갈수록 이제 속도를 올릴수록 아이고 진동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. 네네네네. 아 원래 그런지 알죠, 저는. 네. 조금 이제 밝기가 무서웠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보니까 80도 그냥. 그럼요. 그러니까 놀라시는 부분들이 뭐냐면. 이제 본인 자가 신차부터 사가지고 한 10년 타신 분이 이제 노화가 돼서 이랬거르니 하고 했다가 우리 거 보고 이제 장착하러 오셔서 장착하신 다음에 타보면 뭐라 그러냐면 신차 출고해가지고 끌고 나올 때 그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.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. 사실은 한 차 나와가지고 10년이 넘으면 이 평균 재원 연비를 못 찍어요. 근데 그 연비 이상 찍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다 받은 거고요. 이제 엑셀 뛰세요. 차간 거리 가까워지니까. 이렇게 운전 미리 하시라는 거예요. 차간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리 신호가 빨간불이 바뀌려고 하면 미리 엑셀부터 뛰고 그냥 가는 거예요. 룰루랄라 그러시면 돼요. 그러니까 운전이 되게 편해지고 즐거워져요. 올 때도 최대한 그렇게 왔거든요. 네네네. 네, 금방 이제 느낌이 좋아가지고 네.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밟게 되네요. 밟게 돼요. 네.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. 과속이 그냥
그 이 금방 딱 올라가 버리니까 가속발이 좋아지니까 놀래는 거예요. 오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지 하고 갈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약간 네. 그런 느낌이에요. 뭔가 꽉 찬 느낌. 네 맞아요. 여기 60km 안에 있고요. 여기만 지나면 이제 없으니까 1차선 들어가시면서 계속 직진 내려가시면 돼요. 오랜만에 유튜브 저도 지금 풀로 찍고 있습니다. 영상을. 대부분 이제 장착하셨던 분들이 추가 장착할 때는 테스트행도 안 하려고 그래요. 아 나 뭐 이미 아는데 됐어. 나 이거 몇 개만 더 달아줘. 이제 고객이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장님 세팅값은 굳이 뭐 더 이상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. 사장님이 좀 더 느끼고 싶다 그러면 또 추가하는 만큼 또 틀려지긴 하는데 그건 사장님이 하고 싶을 때 하면 돼요. 네. 이제는 뭐 택배로 받아서 다 할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더 가야 돼 한참. 네, 한참 직진이 생각보다 꽤 많이 왔어요. 운전을 하면서 느끼면서 즐거워가지고 얼마큼 온지 모르시는 분이 꽤 많은데 재밌네요. 재밌죠. 그러니까 요거 당착하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장거리 가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새벽에 강원도 갔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리고 택시 운전 하시는 분은 개인 택시 하시는 사장님은 일을 더 하게 됐대요. 운전이 즐거워서. 예, 그 얘기 들었어요. 예, 그러니까 그분 같이 개인 택시가 사실은 많이 하면 효과 많이 보는 거거든요. 근데 믿질 않아요. 주위 분들 자기가 엄청 데려갔다고 했는데 한 대도 못 데려왔어요. 아, 그렇죠. 그렇게 안 믿어요. 그리고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.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투자하기가 뭐하러 하냐 이런 개념에다가 나름 차를 다 안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안 믿는 거예요. 그런 게 좀 있어요. 안타까워요. 좀. 지금 많이 들리죠, 사장님? 예. 올라 끌고 올라갈 때랑 차가 완전 다른 느낌이 날 거예요. 많이 달라요. 예.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저속으로 네네. 중저속으로 이제 안전운행하는데 잘했다 이랬는데 그 왜 그러냐면 고속으로 올라와서 떨려서 무서워요. 못한 것 같아요. 이제 하시면서 좋아져요. 근데 지금 운전 너무 잘하시는데요. 차가 그냥 완전히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날 거예요. 네. 네.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기본이 달라진 느낌. 네 맞아요. 꽉 차고. 차 나까지 살짝 밟았지만 밟을 때 이 차고 나가는 게 완전 틀려져 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처럼 그 이런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저희 같이 이렇게 종류별로 해서. 각각 어느 거에 좋게끔 다 개발하는 제품들을 조합적으로 장착하는 건 저희밖에 없어요. 네, 대부분이 한 제품, 단 제품으로 이렇게 하는 분이 많은데 다들 돈을 쓰러 왔고 돈이 안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가시니까 저희는 또 감사한 거고요.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할게요. 저기 빨간불 지금 들어와 있는 데 있죠? 거기서 유턴하시면 되고 하여튼 뭐 영상이 좀 너무 길어서 타보시고 또 좋아지고 뭐 또 틀려진 게 있으면 전화로 한번 또 그런 것도 리뷰 좀 올리면 더 좋으니까 내려가셔서 전화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안전운전 하십시오. 네 고맙습니다. 네.